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인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 예. 최근에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젊은 세대들을 우리는 요즘 굳이 레인지를 나눈다면은 밀레니엄 세대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예. Y세대라고 얘기하죠. 예, Y세대, 밀레니엄 세대. 그래서 80년도에 태어나서 대략 한 95년도까지 태어난 애들을 이야기하고, 애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지금 30대가 됐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이제 컸고요. 얘네보다 더 작은 애들. 그래서 우리가 Z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Z, 마지막 Z.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96년에서 한 2012년까지 태어난 애들. 그 다음에 또 나오겠죠? 네. 또 나오겠는데 일단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젊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도 이 젊은 세대를 밀레니엄 세대하고 Z세대로만 한정을 했어요. 네, 저도 젊어요. 여러분도 젊으시죠? 다 젊습니다. 생각이 젊은 분 다 젊은 거지 뭐. 다 젊은데 여튼간에 이 젊은 세대들이 도대체 뭘 가치로 생각을 할까? 근데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해놨어요. 나열을 해놨는데 그냥 그중에서 제가 이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되는 키워드만 꼽아봤습니다. 꼽아보니까 이 친구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야. 얘네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막 다 검색하죠. 그래서 막 화장품이 어떻다 그러면 막 뷰티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막 나쁘다, 막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었다. 절대 안 사, 그죠? 예, 바이오가 돼 있어야 되고, 그죠? 굉장히 똑똑해서 요즘은 그 의사결정권자들이 집안에서 가장이 아니고 10대랍니다. 가장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10대랍니다. 예. 그 다음에 굉장히 편리함을 추구한대요. 얘네는 뭐예요? 엄지족이잖아요. 예, 작업도 다 누워서 해. 그죠? 핸드폰 하나 켜놓고 작업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책상에 꼭 앉아가지고 이렇게 정자하고 물은 여기다가 놓고 사전은 여기다가, 사전도 요즘 필요 없잖아. 네. 놓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이제 애들이 그냥 누워서 공부하고 패드 갖다가 놓고 굉장히 편리함을 추구하는 친구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 친구들은 소유 대신에 공유를 좋아한답니다. 예, 물론 소유할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집값이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집값뿐만이 아니라 그게 이제 이 보고서에 나온 배경으로 보면 사실 이 학생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자라는 시기 때 부모님들이 IMF 시대를 겪었어요. IMF 시대를 겪으면서 이렇게 순식간에 날아가는 걸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쟁겨뒀다가 날아가버리면 끝나는데. 네. 이런 불안감이 있대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들은 공유를 좋아한답니다. 뭐든지 빌려쓰고. 예, 빌려쓰고 그때그때 쓰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서 또 물건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앞에 페스트가 많이 붙죠. 그래서 예. 예, 물품에.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래요. 그런 친구들이고 특히 중요한 거는 생계보다. 참 돈도 벌어야 되는데 생계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나의 삶의 질.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워라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과, 예, 일과 삶의. 예. 원은 워크. 예. 그다음에 라는 라이프. 말도 잘 만들어. 예. 그다음에 벨은 밸런스. 예.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소확행이라는 용어도 참 많이 쓰죠. 소소한 데서 행복을 느낀다. 이러한 애들 어떻게 교육해나요? 고민이 많아. 교육기관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르치는 직업이니까 더 고민이야. 자, 지금 데이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얘네한테 뭐 데이터 주입시켜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저기 나오는데요. 요즘 뭐 통역도 필요 없잖아요. 예. 저기 나오는데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가르칠 때 정말로 고민스럽습니다. 예.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예. 이게 이제 교육자들의 고민인데요. 자, 그럼 얘네들을 교육하는 그런 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일거리는 안 없어져. 비록 우리가 임금 노동을 받는 일자리는 줄어들어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일거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줄어들지 않는 일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뭐예요? 뭔가 지능력은 살아있어야 돼. 뭔가 조작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제 그 예로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트레이너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예. 뭐 말씀드렸어요? 성직자라든지 뭐 요양보호사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창의력. 예. 그 창의성에서, 예,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군이 하나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패션 디자이너. 예, 네. 말씀드렸죠? 예, 그러한 역량, 그러한 역량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육 과정에 스물스물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예, 스물스물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녹일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고민이죠. 그래서 그 고민에서부터 스타팅 포인트를 해보자고요. 예, 해보고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자녀들한테 대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자, OECD가 1997년도에 이미 이러한 변화되는 세상을 예견한 거예요. 도구를 잘 만들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조작 능력이죠. 그죠? 조작 능력, IT와의 공존력입니다. 그래서 IT와의 공존력을 위해서 굉장히 커리큘럼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비록 그 친구가 공학도가 안 되더라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죠. 예. 예. 인공지능을 내가 하진 않지만 인공지능을 하려면 아 이게 필요하대. 오늘 수업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오늘 인공지능 하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데이터만 필요하대. 다른 건 다 준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정식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정도의 능력을 우리가 주자는 거죠. 예, 주자는 거죠. 적성은 제1 적성, 제2 적성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질적인 그룹과의 사회적인 사회적용. 아, 이렇게 말이 어려워. 소통력이죠. 예. 사회인지력, 사회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율적인 행동. 이제 요거는 창의력과 연관이 됩니다. 내가 뭔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 예. 인공지능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방정식을 준 거랑 안 준 거랑 맨땅에 한번 헤딩해 봐. 그랬더니 더 잘해. 맨땅에 헤딩하라고 했더니 더 잘해. 그 딥러닝이잖아요. 그게 알파고잖아. 보상까지 주니까 더 잘해. 예. 애들도 똑같아요. 애들 뭐 하라 하라고 안 하죠. 청개구리 따로 없어. 자녀들 다 청개구리 경험하셨죠? 예, 청개구리 따로 없어요. 그 자율적, 자율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때에는 자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무엇. 그러고 나니까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 요즘 뭐 자유학습제다, 자율적 되게 많이 붙어. 근데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면은 커리큘럼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애들이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숙제예요. 교육계에 계신 분들. 뭐라고 탓할 수는 없지만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커리큘럼을 개발하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인 교육의 방향과 그렇지만 기독교의 방향은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 그래서 그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필요한 이유는 뭐 배경이니까 차치하고라도 세부 역량에 가서 보시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협동 능력, 인간관계 능력,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자율적인 행동이에요. 예, 내가 자아를 존중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일 더 많이 하려면 어떤 그림을 크게 그릴 줄 알고 거기서 행동을 하고 프로젝트를 세우고 관철시키고 난관이 봉착했을 때 그거를 딛고 일어나는 힘, 이러한 것들이 다 자율적 행동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율적 행동은 사실은 기독교적 윤리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세상의 교육과 가정교육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네. 예. 그래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교육기관이 교회로 바뀝니다. 내지는 종교기관으로 바뀝니다. 자, 첫 번째 미래 인재의 역량은 도구의 양방향적 활용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구구절절하게 써놨는데 사실은 해외에서는 잘 나가는 대학들은 이미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이제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위가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요즘은 MOOC라고 온라인으로 다 볼 수가 있게 또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여하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데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 봐야 벤치마킹을 하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미 이런 수준별 맞춤형 실습 기반 컴퓨터 과학 입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처럼 이렇게 그냥 나와가지고 쉽게 그냥 쉬운 초등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생들을 그 전공 불문이에요. 생각을 하고 코딩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예, 기술의 원리만 그냥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거기서 좀 더 깊게 가고 싶은 애들한테는 그거를 숙제를 줘서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만들어 볼 수 있게 만들어줘서 그 학생들이 뭐 발표도 하고요. 그 코딩을 직접 해봐가지고 대학교 때는 한 번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코딩 같은 것도 숫자를 다루는 거라서 저도 대학교 때 통계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안 하면 잊어먹어요. 근데 그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애들한테 그런 컴퓨터 공학적인 지능을 머리에 심어주자는 거예요. 지능을. 그래서 심어주자는 거고 그러한 차원에서 굉장히 발달된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엔 없냐? 한국에 트라이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융합인재를 키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 학교에서도 공개 강의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저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전공 쪽에 저는 오랜 기간 동안에 기업에서 정보통신 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또 금융기업에서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그 이 산업에서 일한 경력이 한 25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학으로 왔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잠깐 융복합학과, 그러니까 제가 정보통신 쪽에 있었기 때문에 융복합학과의 대학원에서 잠깐 애들을 지도한 적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대학원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15명밖에 안 뽑아. 국가에서 이제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100% 장학금으로 하고 있는데 전공 학생들의 전공이 다 달라요. 예, 근데 크게 나누면 컴퓨터 공학 쪽하고요. 컴퓨터 공학 쪽하고 그다음에 경제 경영 쪽. 예, 그다음에 아트 쪽입니다. 디자인하는 쪽. 그래서 저의 역할은 뭐냐? 저의 역할은 이 친구들한테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 이 친구들을 나눕니다. 1학기에 나눠서 팀을 만들어요. 근데 그 팀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래서 뭐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이제 이런 모델이 있대. 그럼 너희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미팅을 하면 디자인하는 애는 디자인만 하고, 예?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고 경영 쪽에 관심 있는 애들은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공학도는 뭐 막 이제 뭐 이렇게 사물 인터넷 갖고 만드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도 붙여보고 저렇게도 붙여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이 모두한테 필요한데 이 세 그룹 중, 이 세 그룹 중에서 이 공학하는 학생만 계속 고생을 하는 거야. 밤새고. 예. 그래갖고 이제 학교에서 고민을 한 게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원이라는 게 그때 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처럼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가 그래서 오픈을 해서 얘네들이 이제 이 디자인 쪽 하는 쪽, 경영 경제 하는 쪽은 모르잖아. 그죠? 예. 도구를 만질 줄 알아야 되는데 공학도밖에 모르잖아. 그래서 할 수 있게 그 수업을 전체를 얘네들한테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얘네들이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아름아름. 근데 밖에서 수업 듣는 거에다가 와가지고 친구가 도와주면 뭐가 돼요? 복습이 되죠. 그래서 복습을 하면서 익혀나가는 거를 제가 봐서요. 아, 이거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이 똑같은 사례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질적인 그룹과의 상호작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질적인 그룹과의 상호작용. 자, 이들이 모였어요. 이들이 모였어요. 여기 뭐 스탠퍼드 사례가 있긴 한데 사실 스탠퍼드는 대학 자체가 기업이에요. 기업적인 마인드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산학협력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융복합학과도 산학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이 이제 유명하다는 것만 머릿속에 드시고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자, 이 그룹을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얘네가 어떨까?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합니다. 처음에. 예. 그래서 디자인만 딱 해놓고 내일 끝났어. 집에 가. 디자인하는 애가 제일 빨리 가.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고민하는 애는 조금 벤치마킹하고 밖에 좀 기업도 좀 찾아다니고 제가 또 너 저쪽 기업 가서 누구 만나고 와. 기술하는 애가 가장 고생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막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요. 막 와서 꼰질러요. 쟤는 선생님 한 시간만 하고 갔어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 다니기 때문에 이 빌딩에 샤워실 있고요. 자는 룸 있고요. 그 다음에 각자 방이 또 있어요. 그리고 회의하는 룸이 있고요. 회사랑 똑같아. 회사를 갖다 놓은 거야. 학교에다가. 예. 그래서 대학원이 운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이게 안 섞여. 근데 서로 이해를 하게 되고 아 저런 학문이었구나 저게. 학문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친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공했던 학문을 이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만들어 나가는 실제 사례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뭐 아이디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거는 자율적인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율적인 행동이 제일 중요한데 이 그룹에 소속된 친구들이 모두 자율적인 행동을 가졌다라고 보장할 순 없어요. 우리 항상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저도 회사를 다녀보면 팀을 꾸려주면 꼭 80% 놉니다. 20%만 일을 해요. 네. 참 희한하죠? 어느 그룹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을 또 줄여놓으면 또 그 인력 줄여놓은 거에서 또 그렇게 해요. 예. 이제 여기서는 이 친구가 팀장을 역할을 했었는데 자율적인 행동의 대표적인 선수야. 그 제가 이제 이번에 좋은 회사에 지금 취직해서 일도 잘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를 제가 얻은 거는 정말 정말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학교 오면 이 친구만 보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근데 이 친구는 전공이 뭐냐면 전공이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했어요. 아. 법학을. 이거 듣고 있을지 모르겠네. 법학을 전공해서 제가 물었어요. 처음에 이 학교 들어왔을 때 너 여기 왜 들어왔니? 그랬더니 참 재밌어요. 선생님, 법학을 전공하면 이제는 그 잡이 없어진대요. 아.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네. 예, 4차 산업혁명되면 없어지는 잡 중에 하나입니다. 변호사라는 잡이 없어진대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변호사라는 잡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좀 더 특화된 걸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허 전문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를 공부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기술 특허를 공부하기 위해서 온 건데 이 친구는 그걸 통해서 기술을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는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했냐면 이 친구는 헬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헬스 관련되는 법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독거 노인들이 많죠. 독거 노인들이 이제 집에서도 혼자 사시면 뭐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난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애들이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 친구는 모자에다가 사물 인터넷을 집어넣어서 그 이제 쓰러졌을 때 모자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관돼서 119가 출동해 주는 서비스예요. 예. 근데 이제 언제 쓰러지는지 모르잖아. 그게 이제 이 친구는 없잖아. 의료 정보가 없잖아. 그래서 의료에 대한 거를 모르니까 의사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는 종합대학이라서 의과대학이 있어요. 의과대학이 있어서 전화만 선생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갈게요. 제가 교수니까 우리 학생 보내요. 그러면 마다할 수 없거든요. 의사들도 다 교수니까. 그렇게 해서 연결해가지고 그 인터뷰 기록 가지고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개발은 이제 공학자가 했죠. 공학도가 개발을 해서 서비스화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무슨 전시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 자율적인 행동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들은 어디 학원 가라, 뭐 해라, 시간을 다 자기가 짜죠. 자녀의 시간을. 학교 선생님들은 더 하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어학을 공부하게 된 배경이 좋은 대학이었어요. 그 대학 나오면 시집을 잘 간대요.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정해준 거예요. 자율적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가장 자율적인 행동을 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교회 학교에서 자율적인 행동력을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 교육으로 연관해서 교회에서 어떤 거에 더 중점을 둬야 될지 IQ 누가 가져갈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EQ 예. 딥러닝해서 보상 주면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가져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영적 지수, 영적 지능.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뭐, 혹자는 기계한테도 교육을 시키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참 슬프죠? 그죠? 네. 절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가 그렇게 무섭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기계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우리가 그 영적 지수를 가져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존 철학자인 킬케골은 인간은 세 가지의 실존을 산다 그래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가져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나이가 먹어서 철이 든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냥 탐미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야. 아름다운 거 아름답고 그리고 그러니까 연애하는 시절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좋은 직업 갖고 예. 그렇게 살다 보면 친구가 나를 믿는 조건, 회사가 나를 믿는 조건이 내가 윤리성이 되게, 도덕성이 되게 요즘 우리 정치인들 보면 참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예.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면 뭐래요. 그죠?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윤리적인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고갈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다 겪었어. 다 겪고 나면 결국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영적 실존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영적 실존까지 가는 거고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탐미적인 실존과 윤리적 실존에서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기계가 할 수 없는 능력은 뭐냐? 영적 지수의 개발입니다. 그 영적 지수의 개발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체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바텀 라인,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이것을 내놓게 됐는데요. 모든 역량을 다 갖췄다고 해도 누구한테나 이렇게 고난이 오고 그런 걸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율적인 행동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소망을 잃지 않는 능력. 예. 네. 요즘 자살률 얼마나 많아요? 그 소망을 잃기 때문이야. 그죠? 네. 그런, 그런 어떤 그게 뭐예요? 탐미적인 인간에서 끝났기 때문일 수도 있고, 윤리적인 인간에서 끝났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 인간이 되면 어찌 하나님이 주신 내 목숨을 내가 직접 끊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능력, 그건 아무도 못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배우자. 그래서 저는 단계적으로 자아인식, 동기와 열정, 타인에 대한 공감, 사회적 스킬, 자아경영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아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아에 대한 믿음. 자,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인데 너를 믿어라. 너 자신을 믿어라. 자신을 믿으면 그만큼 자신에 대한 그 확신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을 더 잘한다는 거죠. 네. 자, 보통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 좋은 잡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 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아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자아인식, 역량.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를 세워요.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다른박질 친다 그러죠? 예, 성경에서 달려갈 길을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표대가 이제 보통 사람은 뭐 돈이 될 수도 있겠고 명예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무엇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열정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 우리한테 체화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막 열정이 올라오는 거야. 열정이 막 올라와. 예,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우선된다면 우리의 열정은 그냥 아래서부터 위에 솟구쳐 올라온다라는 예. 겁니다. 예. 그게 기독교에서 가르쳐줄 교육 방향이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소통하는 능력과 연관이 됩니다. 소통하는 능력과 연관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축구에서 다치면 하잖아요. 적군도 가끔 하죠. 꼬집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연민을 느낄 수는 있어요. 딤파스라 그러죠.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막 눈물을요. 그게 연민이에요. 거기까지만 보통 사람들이 간다라는 거죠. 그 속으로는 무슨 생각할지 아무도 몰라. 다른 사람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에 공감할 줄 아는 능력.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우리를. 예. 소셜 스킬. 이게 사회적 자본의 한 축이 뭐였어요? 사회적 자본의 한 축이 서로 믿고 네트워크의 질을 좋게 가져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에 어떤 그런 결속력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인 뭘 더 생각해야 되죠? 이 날씨가 저거라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 예. 네. 사람의 관계만 이해하면 이 소통의 능력이 그다지 영광스럽게 되질 않습니다. 예. 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소통 속에서 인간의 소통을 이해하는 스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에요. 앞에 1, 2, 3, 4단계. 그래서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를 제어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자기 컨트롤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수시로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배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믿음과 일의 밸런스입니다. 예. 먼저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 행함이 있는 겁니다. 예.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 행함 속에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예.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교육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